수풀과 팝의 차이점도 간단하게 부연을 하고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수풀은 스페이스웹의 수풀이에요. 수풀이고, 수풀은 첫 번째로 일단 계층적입니다. 공간 스페이스웹의 경우. 스페이스웹. 웹과 SSB에서 일단 수풀이 계층적이에요. 수풀은 계층적. 모든 수풀은 평등합니다. 모든 팝은 평등한 관계입니다. 계층이 없어요. 상위 팝과 하위 팝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수풀은 역시 수풀은 공간 좌표에 매핑됩니다. 매핑. 그리고 GPS의 몇도 분초 정보의 연동이 돼요. 그래서 특정한 도, 특정한 분, 위도, 경도, 각기 뭐 1도 단위로 혹은 1분 단위로, 1초 단위로 수풀이 할당이 되므로써 수풀의 IP가 따라서 어떻게 되나요? 수풀의 IP 주소가 좌표로부터 도출됩니다. 그런데 SSB 같은 경우는, 팝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 공간 좌표와 아무런, 와 무관. 무관하고, 어떤 팝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있는지 알려면은 별도의 웹페이지를 참고해야 됩니다. 근데 이 별도의 웹페이지라는 것이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지 이는 곤란하죠. 이 신뢰성을 준다고 하면은 이미 센트럴라이즈드가 돼버리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죠. 누가 중앙적인 중앙에서 어떤 웹페이지들을 이걸 관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한 중앙 어떤 집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컨트롤 측면에서도 이때 모든 지설이 다른 모든 지설의 어떤 IP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IP 정보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이거 활 아이 다른 지설 정보 IP 정보를 이용해서 다른 범죄라든가 무슨 스토킹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수 없도록 막을 방법이 있어야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의 피어가 다른 피어를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로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찾을 방법을 제공할 것인가를 두고 많은 지금 토론이 진행을 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 시점이 2019년 6월 22일 기준으로는 어느 한 피어, 홍길동이 한국에 있는 홍길동이 영국에 있는 제임스 딘이 아니라 뭐 누군가를 찾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스페이스웹에서는 어떤 지설이 다른 지설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IP 주소를 통해서거나 혹은 여타 정보, 그죠? 여타 정보를 통해서 어떤 지설이 다른 지설 찾고 다른 수풀을 찾고 수풀은 GPS 좌표에 매핑되어 있으니까 수풀의 IP 주소는 사전에 되므로 사전에 확정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디에 얼마 몇 개의 수풀이 지구상에 몇 개의 수풀이 있고 그 수풀들이 몇 개의 계층 구조를 형성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사전에 다 결정이 돼 버립니다. 거기에 스페이스웹 방식이고 SSB는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몇 개의 팝이 만들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든 팝의 역할이 동등합니다. 모든 팝은 같은 기능을 수행. 그 수행한다는 것은 대화를 릴레이, 피어들 간의 대화를 릴레이하거나 피어의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두 가지입니다. 릴레이 또는 및 앤드 스토어라고 하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풀 공간의 숲의 수풀은 제각기 다른 기능을 가질 수가 있어요. 수풀이 제각기 다른 기능. 그래서 어떤 수풀은 예를 들어서 의료 기능, 어떤 수풀은 교육 기능, 어떤 수풀은 교통 기능 등등 각각의 수풀들이 각각의 다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세청 수풀도 있고 법원 뭐 특허청 수풀도 있고 제각기 다른 기능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여기 수풀 자체가 통신의 베이스 스테이션으로 역할합니다. 하나의 수풀은 하나의 5G, 예를 들면 5G 또는 와이파이의 베이스 스테이션으로 기능하고 있고, 이 얘기는 SSB 같은 경우는 와이파이 AP로만 역할합니다. 그게 달라요. 그래서 이것들을 왜 이렇게 구성이 되었는지, 왜 다른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SSB에서 어떤 기능들을 가져와서 스페이스 웹을 구성하는 데 이용하게 될지 등등도 이런 점을 참조해서 이해를 하고 학습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